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주, 이런 점을 참고하라.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사주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다 돈을 많이 벌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만큼 큰 돈을 버는 그런 경우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합니다. 광풍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광풍. 그런데 과연 지금 매입을 또 해야 하는지, 또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하는지, 매각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기, 타이밍이 모르니까 더 오를까, 아니면은 어떨까, 이런 망설일 것입니다. 제가 이 사주, 부동산을 가지고 돈 버는 사주, 부동산을 통해 돈 버는 사주, 이런 점을 주목하라,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떤 사주들이 부동산을 갖고 돈을 버는가? 사주를 풀때 사주에서 토를 찾아라 이렇게 봅니다. 찾아라. 사주에서 토를 찾아라. 두 번째는 신강 사주인지 신약 사주인지 구별하라. 특별격, 종격 이런 것도 있지만 종격 사주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신강 신약에 해당이 되니까 참고해봐라. 신강 사주는 대운에서 재관, 정재, 편재, 재화관이 들어오면 대발한다. 이건 거의 그냥 불보듯 뻔하다. 신약 사주는 인성이 들어오느냐, 이걸 놓고 부동산에 대한 흐름을 읽어라. 이렇게 유추하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강사주에서 대운상 재관이 들어왔을 때는 크게 큰 돈을 법니다. 근데 신약사주들은 인성이 들어와도 이제 적당하게 돈 버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배포가 좀 작기 때문에 이렇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대운과 세운 구별을 하라. 그한 해를 보다 보면 그 운에서 재관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때 크게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운에서 들어야지. 대운이 크게 삶에 사주에서 중요한 운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저는 대운을 80%로 봅니다. 확률 자체에서. 세운을 20%로 봐요. 세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한 해에서 끝나면은 그한해 지나고 나면은 그냥 손실을 보기 때문에 대운에서 재관이 들어와줘야 한다. 인성이 들어와줘야 한다. 이럴 때꼭 참고하시라. 이렇게 보면 사주를 이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지금 사주를 풀고자 하는 분, 이분은 저하고 만난 지 제가 한 7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6억 5천 정도 이게 주고 집을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그 집이 지금 현재 46억이 됐습니다. 46억, 6억짜리가. 여러분들 함께 이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생. 기미. 신해, 그 다음에 시가 개사시입니다. 개사시. 자, 이 사주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2세입니다. 72세. 남자고요.
자, 4조에서 일간을 보자. 신금을 가지고 있다. 먼저 4조의 육친을 보자. 여기는 토에 대한 기운 자체가 있는데 정인입니다. 정인. 편인이 있고, 일간이고, 얘는 식신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식신. 전간에 정인과 편인이 많이 떠 있다. 토의 기운 자체가 많이 떠 있고, 식신도 있다. 지지도 보자. 이건 식신. 편인. 상관. 정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사주가. 자, 그러면 여기서 토의 기운 자체를 천간에 떠 있는 정인과 표인이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되는데, 얘가 뿌리를 두고 있는 곳을 보니까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강력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여기에 생을 좀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과 편인이 굉장히 힘을 좀 두고 있다. 특히 기토가 바로 생을 받기 때문에 힘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신도 사주에서 해속에 뿌리를 두고 있고 자속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신도 힘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자, 그 다음에 12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운성. 신자. 신자는 자해술이니까 이것은 자 생에 해당이 됩니다. 생 장생에 해당이 되고 신 자체 미는 유신미 쇠에 해당이 되고 쇠 해는 자해 목욕에 해당이 되고 사는 병사에 해당이 된다. 자, 12운성을 봤을 때는 기운 자체에서 생을 받는 것은 장생 하나 여기에서 좀 힘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공망도 한번 보자. 공망. 공망은 신해니까 해 자체, 해 자, 인묘에 해당이 된다. 공망은 인과 묘에 해당이 된다. 인묘가 사주에서 지지에서 있느냐 없다. 공망은 좀 피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주 구성을 보니까 잠이 원진을 갖고 있다. 원진. 근데 연과 월에 있는 원진은 날려버리라. 쓸모없다. 이것도 그냥 다 필요가 없다.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 사에 상충이 있구나. 상충은 있네요. 그래서 상충은 있다. 그런데 어느 때 발발하느냐. 같은 사가 들어오거나 해가 들어오거나 인사, 형사를 할때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묘미, 공엽이 있네. 묘자가 있다. 공엽, 묘가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할 사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엽에 대해서는 유심히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의 흐름을 잠시 이렇게 좀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에, 그러면 사주에서 토를 좀 찾아보자. 일순위, 이렇게 봅니다. 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가. 이렇게 좋은 토를 갖고 있습니다. 구획정제를 하면 이렇게 토가 있다. 그리고 얘는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좀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토의 기운 자체. 사주에서 토의 기운이 있다. 두 번째, 신강사주인가 신약사주인가를 보자. 토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인성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진상관이 있다. 이것은 신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또 신강사주에 좀 해당이 되고, 이 대운관계를 그럼 한번 보자. 대운관계. 대운은 지금 안 봤습니다. 기미, 경신대운이다. 경신. 정신, 신유, 임술, 개해, 갑자, 을축, 병인. 이렇게 됩니다. 대운 자체 흐름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5대운, 15, 25,
35, 45, 55, 65. 65세에서 병인대운, 병인을 뚝 잘라보자. 65세에서 75세 사이, 현재는 72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병인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주에서 신강사주입니다. 신강사주이면서 병 자체는 여기서는 관을 상징해야 합니다. 관을 상징해준다. 인은 뭐냐? 재를 상징해준다. 재관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주에. 신강사주이면서 토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신강사주이면서 대운에서 재관을 갖고 들어오는 거라 아 이건 대박이다. 대박이다. 저는 이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에게 제 대운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하면서 나중에 굉장히 부동산 쪽으로 큰 일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사례입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나서 이분을 제가 지금 거의 지금 7년, 8년 가까이 저하고 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대운에서 병인 대운에서 왜 이 사주가 대발을 하느냐? 병이 들어오면서 태양빛이 대지에 쭉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 자체가 병신 합을 해서 관의 기운 자체에 좋은 기운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계속 이 피 자체가 신금은 여기서는 보석을 이야기해 줍니다. 보석. 얘는 비죠. 비가 내리는 것을 병화가 뜨면서 얘를 또한 제거를 해주니까 신금 자체가 보석이 굉장히 빛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천간에서는 굉장히 괜찮다 이것을 사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지에서 보니까 인이 들어오면서 수생목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생일을 갖고 있거든요.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거래를 상징해줘. 연도는 거래를 봐줘야 돼. 거래가 수생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식신상관이, 식상이 재를 생재하니까 대박이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신금을 12운성에서 장생으로서 도와주고 있는 거고, 얘가 대운과 수생목을 하니까 여기서 큰 기운이 있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암시해주니까 저희는 이것을 설명만 해주면 된다는 거겠죠. 아, 이런 기운이 굉장히 있다. 인묘진, 목에, 밑 속에 목에 고는 들어가니까, 아, 이때는 가정적인 문제에서는 조금 아픔이 있을 수 있겠다. 저 문제죠, 저. 그 다음에 해묘미 합이 들어옵니다, 합. 해묘미, 인, 해묘미 합이라 인해 합을 해요. 육합을 하니까 사회 삼충 자체가 없어지면서 큰 세력이 형성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사신, 형을 하니까 이때 사신형을 할 때는 기토가 가장 눌러날라 최고의 좋은 운을 맞이한다. 여기에서 사신형을 때리기 때문에 기토가 최고 발발한다. 신금에게는 문서다 이렇게 했죠. 문서가 최고 발발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돈을 버는데 이 사주가 그러면 뭘 갖고 돈을 버느냐 토지를 갖고 돈을 버느냐 건물을 갖고 돈을 버느냐 아니면 집이냐? 아니면 상가냐? 이걸 또 분석을 해봐야겠죠. 대략은 연도는 연지를 뭘로 보냐면 얘는 땅을 봅니다. 땅. 땅. 태어난 달은 뭐냐? 건물을 봐요. 건물을 사고 팔 때. 건물 사고 팔 때 태어난 달을 보자. 태어난 일지는 뭐냐? 배우자들이 주거 자리니까 주택을 사고 팔 때. 이걸 보자. 태어난 시는 직장 자리, 가게 자리니까 가게 자리 사고 팔 때 보자.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렇게 다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가게가 잘 안 나가는데요. 아, 제가 지금 집 문제 언제 나갈까요? 언제 살까요? 아, 제가 건물이 있는데 건물 아니면 하나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땅 문제. 이렇게 부동산도 사주에서 다 쪼개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가 병인 대운이 들어오면서 거래운에서 기발한 기운을 갖고 들어오고 얘가 뭐냐 들어오면서 인의 합을 갖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신해가 인이 합을 들고 수생목을 하고
목을 갖고 누르니까 주거 자리에서 최고의 발발을 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사형을 하니까 부동산 문제를 갖고 크게 돈을 번다. 6억 5천짜리가 46억이면 굉장히 오른 거 아닙니까? 대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주가 조금 더 크게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가. 다시 이야기하면 신금을 다시 한번 놓고 보자. 신금을. 얘가 좋아하는 진신이 뭐냐? 진신. 얘가 좋아하는 참으로 좋아하는 진신이 뭐냐? 얘는 임수를 굉장히 좋아한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비타민이다. 두 번째 병화를 좋아한다. 태양빛이 조명이 보석을 비춰주면 얼마나 좋느냐? 그리고 신강사주니까 갑목 돈이다 이걸 보죠, 돈. 그래서 신금이 신약사주일 때이세 개를 최고의 좋은 보약으로 한다. 용신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용신 격국 따지는 것은 삼류다. 참고만 할 뿐이다. 용신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은 평생 천년만년 역학 공부해도 안 됩니다. 제가 명리 공부를 하고 이 명리학 강의를 한게 제가 17년 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용신 갖고 격국 따지면서. 그런데 제가 8년 전에 딱다 때려쳤어요. 말이 안 되더라. 참고는 하죠. 사주의 전체 흐름을 볼때 용신과 격국을 보는 거. 격국 가지고 어떤 일만, 성격하고 어떤 직업을 갖냐 이것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참고는 합니다. 반드시 중요하죠. 그러나 큰 흐름은 그걸 갖고 보는 것은 아니더라. 큰 흐름은 그걸만 따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버벅대고 틀릴 수밖에 없더라. 전체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신금 자체가, 일간의 신금이 이 임자, 병자, 갑이 이 안에서 지장간에서 이거 무병갑을 갖고 두릅니다. 무병갑. 병이 있고 갑목이 있다는 거예요. 병과 갑이 있고 이해 속에 인의 합을 하면서, 대운이 합을 하면서 이 삼박자를 다 갖추게 된다는 거죠. 삼박자를 다 갖추게 되면서 이렇게 발발하게 되더라. 어디에서? 주택 문제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상가를 좀, 이제는 좀 매입해도 괜찮다. 충분히 괜찮다. 이것만큼은 안 좋아도 그래도 괜찮다. 이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사주에서 부동산을 통해 돈 버는 사주, 이런 점을 주목하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토를 찾고 신가인가 신약인가 이걸 구별하고 사주의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대운이다. 일 가장 실수하기가 좋은 게 뭐냐? 일반인들이 상담할 때는 그냥 그 해를 묻게 됩니다. 제가 올해 어떻습니까? 부동산 운이 어떻습니까? 그게 함정이다. 올해를 절대 보지 말아라. 대운을 봐야 한다. 대운에서 좋아야 괜찮고, 대운이 좋으면 세운이 안 좋아도 끄떡없다. 왜? 4대 1이니까. 세운이 아무리 좋아도 대운이 안 좋으면 뭐냐? 그건 개판이다. 그건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운이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상담하실 때, 질문할 때, 제가 땅을 매입해도 좋습니까? 상가를 매입해도 좋습니까? 뭘 하게 물어볼 때는 무조건 대운을 가지고 잘 비교 분석하라. 대운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주, 이런 점에 착안하라. 이렇게 하고 상담을 해줘라. 그리고 큰 돈도 받아라. 성공보수로서 큰 돈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